그래서 세로비는 구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은 D-10 하면 되고요. 예. 2-1. 오케이, 안 했는데요? 했어? 저번에 했던 걸 다시 복습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복습했는데 왜안 나와? 오케이, 복습했는지 안 했는지는 보면 알겠죠. 9였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너 애완동물 갖고 있니?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그랬더니 Yes, I do. I have a a parrot.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Do you have a pet? 그랬더니 Yes, I do. I have a goldfish. 오케이, 계속해서 Do you have a pet? Yes, I do. I have a hamster too. 오케이, 잘했고요. 말하기. 오케이, 그래서 햄의 뜻은 아니다. 무슨 씨니까? 바다씨니까 안에 뭐가 숨어있다? 두가 숨어있다. 왜 두의 뜻이 뭐니까? 바다니까. 그러면 you have하고 do you have의 비교. You have의 뜻은 그렇죠. 너는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는 가지고 있다야. 너는 가지고 있냐. 그럴 때 여기 속에 숨어있던 이렇게 하면 do you 하면 뭐 하는 느낌 들어? 들죠. 그래서 do you have a pet 하면 묻는 말.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니? pet의 뜻은 그렇죠. 애완동물 무슨 씨야? 그렇죠. 와우, 새로미 잘 이해하고 있었네요. 영어를 쓰는 사람과 한글을 쓰는 사람들의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름씨가 셀수 있고 한 개면 뭐라고 꼭 밝힌다? 어를 써서 하나라는 말을 꼭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 애완동물 갖고 있니? 라고 묻는 거지. 너는 하나의 애완동물을 갖고 있니?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죠? 근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Yes, I do. 이 do는 뭐 대신 왔다 그랬더라? Yes, 그렇지. Yes, I have a pet 대신 왔죠. 그래, 나는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다. I have a pet.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게 뭐니까? 앵무새니까 뭐라 그래요? I have a parrot.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소리? pet. 그 다음에 얘는 rot.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는 쭉 그렇고요. 이 투의 뜻은 무슨 뜻이죠?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너와 마찬가지로 예? 뭐라고? 문장을 모르겠어. Okay. 자, 그거 패드를 꾸준히 잘 했으면 다할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자, 오케이.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지다, 먹다. have. 쓰는 법. OK. 무슨 씨? OK. 그래서 예문 읽어볼까요? with you. 오. 자, 진유야, 선생님이 뭐 하나 부탁한 게 있는데.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해서 애완동물은? pet. 그렇죠. 무슨 씨죠? 이름씨요. 예. 있잖아요. 이건 어디 버려요? 그거요, 저기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오케이. 너는 어떤 종류의 애완동물을 갖는 것을 원하니? What kind of pet would you like to have? 오케이. 선생님은 맞든 틀리든 읽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읽을 때 읽는 도중에는 네가 틀려도 웬만하면 지적을 안 해. 하지만 다 읽고 나면 선생님이 뭔가 알려줄 거야. 오케이. 그리고 네가 한 번만에 알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아. 오케이. 몇 번은 가르쳐준다? 다섯 번은 가르쳐준다 했어요. 자, 얘는 would야. Would. Would you like? Okay, would you like는 너는 원하니? 뭐라는 뜻입니다. What kind of pet would you like to have?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이구아나 쓰는 방법은? 그렇죠. 이구아나. 말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네요. Okay, 그래서 나의 이웃은 애완동물로서 이구아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neighbor. gh가 소리가 안 나요. 오케이. gh 소리 안 날 때 많아. 여기까지 소리가 nay. 얘를 써도 소리가 neighbor. neighbor. 오케이. 초록색 창 말고요. 그건 네이버지, neighbor. 이건 초록창 네이버. 이건 네이버. 네이버의 뜻이 뭐겠어요? 이웃이죠. 나의 네이버가 has 가지고 있는데 뭐를? an iguana를 뭐로써? as a pet로써. 오케이. 애완동물로써. 예. 그렇지. 아이고 눈치챘구나. 다음 햄스터는 햄스터고 쓰는 방법은? 그렇죠. A가 에. 예? 누구했어? 왜 힘들었어? 햄스터. 무슨 시죠? 오케이. 나의 햄스터는 항상 우리 밖으로 나오려고 막 애를 쓰고 있어요. 오는 거. 나의 햄스터. Okay, always trying cage. Always trying cage. 그럼 다시 읽어볼까요? Cage. Get out of. Get out of. Get out of. Get out of. Okay. 그다음에 turtle 쓰는 방법은? T-L-E, turtle이잖아, turtle. 이게 맞거든요. Turtle, turtle. turtle. Okay, 거북이는 느리지만 게으르진 않아. Wow, a turtle is slow but not lazy. 오케이. 앵무새 패러 쓰는 방법. 그렇죠. parrot. parrot. 오케이. 앵무새는 말을 할 수 있는 종류의 새다. 톡. 오케이. 민준이 하고 가야지. 1대1 수업 하고 가야지. Parrot. 오케이. 그다음 아, 어, 민준아 어제 참 많이 했구나. 오케이. 알았어. 이따가 선생님 쪽지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보고 공부해. 어, 수고했어. 어제 많이 했어. 어, Goldfish 쓰는 방법은? 오케이. Goldfish. Goldfish. 나는 많은 귀여운 어 금붕어들을 나의 집에 있는 어항 속에 가지고 있다. When? I have many cute goldfish in my pool. Okay, aquarium. Aquarium. Very good. 잘했습니다.
선생님 아까 전에 쪽지 남겨놨죠? 어, 다음 거 하면 됩니다. 수고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준호. 준호. 아직도 너한테 뭐 물어보고 있잖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빨리 와. 네,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습니다.